가장 무서운 곳이야. 심지어 여기 눈바니에서도 우릴 보호할 존재는 필요하지. 5R15 방어 로봇을 소개할게. 옴닉 사태 때의 구형 이디나 모델을 완전 새롭게 개조한 거야. 얘들이 우릴 지켜줬어. 잠시 동안은. 둠피스트가 공격했을 때 난 공항에 있었어. 로봇들은 속수무책이었지. 모두가 널 포기했지만 난 너에게서 가능성을 봤어. 그래서 내가 나섰어. 프로그램을 업그레이드하고 마음을 주었지. 새로운 인격 모델 설치 완료. 시스템 재무팅 중. OR15 온라인. 아니 그런 거 말고 위대한 영웅에겐 진짜 이름이 필요해. 오리사는 어때? 난 널 강하고 용감하게 만들었어. 넌 아직 배울 게 많아. 가끔 사고치고 와서 날 화나게 할지도 모르지. 그래도 난 네가 우리에게 꼭 필요한 영웅이 될 거라 믿어. 내 이름은 오리사. 당신을 안전하게 지키겠습니다. 그것이 제가 작동하는 목적입니다. 아 여러분 반갑습니다. 눈쟁이입니다. 아 드디어 베일에 가려져 있던 신캐가 등장을 했는데 아 예상과는 좀 다른 오리사라는 영웅 테스업에서 지금 바로 플레이 하실 수 있고요. 한번 플레이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. 오 탱커로 있네요. 아 탱커가 한 명 추가되길 바랬는데 탱커로 추가가 됐습니다. 오 여러분의 안전이야말로 제 의무입니다. 오 안전을 지키는 로봇. 평타를 쏠 때 디바처럼 약간 느려지네요. 기본 속도도 있고 평타를 때릴 때 그 디바처럼 쏠 때 느려집니다. 기관포 기본 스킬이 용악 기관포 전자동 기관포 발사입니다. 발사 중에는 움직임이 느려집니다. 디바처럼 엄청 느려지는 것 같지는 아 디바 정도 지금 디바 정도 수준인 것 같네요. 탄이 200발짜리 바스티온? 딜이 엄청 센 것 같진 않은데 200발짜리라서 근데 장전 속도가 생각보다 좀 기네요. 얘가 바스티온보다는 빠른 것 같고 그리고 보호방벽 방벽 뭐죠 이거 라인하르트? 라인하르트 E 같은데 아까 한번 설명을 봤었는데 라인하르트 E 같아요. 아 라인하르트 방벽? 오! 900짜리 던지는 거네요. 마치 시메트라 방벽 같은 시메트라 방벽이나 뭐 라인하르트 방벽 같은 건데 던지는 거네요. 오 이거 시간 유지 시간이 몇 초야? 유지 시간이 없는 것 같은데요? 안 없어지는데? 어 없어진다. 유지 시간이 엄청 기네요. 한 20초는 되는 것 같습니다. 대충 지금 체감을 해봤을 때 이거 던지고 나서 나머지 한 개 더 던지면 저게 없어지는지 한번 해볼게요. 어 없어지네요. 그리고 우클리 뭐야 꼼짝마 소형 중력자 구체를 발사하고 격발시킵니다. 한번 누르면 발사하고 한번 더 누르면 격발. 구체는 근처의 적을 끌어당기고 느려지게 합니다. 오 미니 중력자탄. 어 미니 자리야공. 아 이게 그냥 땅에 닿으면 바로 터지는 것도 있고 한번 날리고 나서 공중 같은 데서도 터뜨릴 수가 있네요. 이렇게 오 좋은데요? 탄속이 좀 느리긴 한데 어차피 자리야 중력자탄도 그렇게 탄속 안 빠르잖아요. 좋은데요? 이거 말고 방어 강화 받는 피해가 감소하고 저지 불가 상태가 됩니다. 아 시시기가 안 걸리던데 이게 영상에서 봤을 때 시시기가 안 걸렸습니다. 오 딜 엄청 적게 들어오는데요? 피해량 50% 줄여주는 건가? 얘 한방이 4죠? 한방이 4죠? 시프트 쓰면 몇 다는지 봅시다. 방어력 차있는 상태에서 4씩 들어오거든요? 2씩 들어오네요. 2씩 이거 반 감소인 것 같습니다. 50% 감소. 와우 엄청 좋은데요? 그러니까 시프트 쓰면 일정 시간 동안 1, 2, 3, 아 저 여기 앞에 시간 있네요. 5초? 5초 동안 지속되는 것 같고 시식이 안 걸리고 맞는 딜 50% 감소. 크, 좋네요. 궁극기는
아까 메르시 빨대가 여러 개 꼽히는 것 같았는데 한번 해보죠. 전을 멈추십시오. 길이가 어느 정도죠? 길이가 엄청 긴데요. 아 이거 보드한테도 안 꼽히네요. 벽 뒤에 가면 끊기고 길을 올려주는 것 같습니다. 몇 퍼센트 올려주는지는 정확하게 수치는 패스를 해봐야 될 것 같은데 일단은 메르시 빨대를 여러 명한테 꼽아주는 스킬 대사 마음에 드는데요. 5초 동안 방어모드 중간에 풀 수는 없고요. 방어모드 도중에 공격은 가능하고 방어모드 잠깐만요. 아 갈고리 다시 절로가 갈고리 한번 써봐. 아이고 방어모드 하려고 했는데 딜 생각보다 센데요? 200발인거 치고는 딜이 굉장히 센 편인데 쉬프트 쓰면 시시계가 안 걸린다고 했거든요. 호보야 와봐 갈고리 갈고리 한번 던져봐. 오! 막은 거 같은데? 아 근데 힐이 없어. 얘는 힐이 없어. 이게 우클릭이 너무 좋네요. 힐은 불가능한 대신에 일단 체력은 200, 200이거든요 실드 200에 체력 200. 그래서 탱킹 능력은 뭐 자리아보단 약 일단 체력은 400이라서 자리아보단 낫긴 한데 실드다 보니까 아무래도 괜찮을 것 같은데 시시기도 약간 자리아 상요한이 될 것 같은데 그러니까 자리아는 팀을 도우는데 좀 특화가 돼 있는 캐릭터라면 이거는 자기 혼자서 자기 혼자 강력한 자리아? 약간 그런 느낌? 궁극기 한번 써봐야겠네요. 얼마나 세지는지. 어 방어모드 되면 저렇게 색깔이 바뀌는구나. 누런색으로 이거 일자로만 날아가는 것 같네요. 우클릭 탄이 날아가면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오 안 걸린다. 갈고리 안 걸린다. 전을 멈추십시오. 딜 개세지는데? 딜 진짜 세져요. 오 딜 개세. 빨대 길이 봐. 빨대 길이도 엄청 길고 딜 개세요. 메르시 빨대인데 엄청 긴 메르시 빨대를 여러 명한테 꼽아주는 공급기예요. 근접 공격. 하하. 오 쉬프트로 막을 수 있어. 쉬프트로 호우 그랩을 막을 수 있다고요. 호우 카운트 아니야? 아 이거 범위는 그렇게까지 넓진 않네요. 범위가 엄청 넓진 않아. 이거 범위를 안 봅시다. 얼마나 긴지. 이게 벽 뒤로 가서 끊긴 거지. 빨대 길이는 무제한인가? 한 번 더 해보죠. 좀 나 좀 긴 데서 체크를 해봐야지. 완전 이거 호우 카운터 아닙니까? 완전 로드 호그 카운터. 오 이거 그대로 나오면 좋겠는데? 솜브라하고는 달라. 아 진짜 솜브라하고는 달라. 솜브라는 처음 나올 때 아 딜이 좀 약하다는 게 확실히 체감되긴 했었는데 다른 스킬 자체는 괜찮아도 딜이 확실히 엄청 약하다는 게 체감이 됐었는데 이거는 딱히 큰 단점이랄게 기동력 빼고는 안 보이네요. 나오면 굉장히 좋을 것 같습니다. 쉬프트 쿨 10초짜리 그리고 E쿨 12초짜리 우클릭 쿨 8초짜리 스킬 쿨도 그렇게 긴 편도 아니고 쉬프트는 10초 쿨에 5초 무적이며 사기지. 무적은 아니지만 5초 동안 시시기를 안 맞으면
우클릭은 일자로만 날아가고 이렇게 멀리서 최대한 멀리 날린 다음에 할 수도 있어요. 신캐 갤러리도 한번 가봐야겠죠? 스킨을 봐야지 신캐는. 새벽 색깔 바뀌는 거 별로 마음에 안 드는데 색상들이. 오 위장 영웅 스킨은 딱 하나밖에 없네요. 밀리터리로 위장 카본. 오 와우 깐지바 칼본 피버 칼본 파이버. 오우 씨 깐지 개쩌는데. 와 메가 소마. 오 이거는 풍뎅이. 와, 디자인들 이게 장수 풍뎅이. 이건 색상 바뀐 거. 지키는 자. 지키는 자하고 얘가 똑같은 건데 이건 지금 번역이 안 됐는가 보네요. 근데 이게 엄청 깐지 나는데 이거. 이거 엄청 깐지 개쩌는데. 무기는 뭐지? 무기는 뭐 크게 엄청 바뀌는 것 같진 않고 무기는 기본이랑 큰 차이가 없네요. 오 근데 깐지 개쩐다. 감정표현. 감정표현은 두 개밖에 없네요. 기본 곰창마 가만히 있어. 뭐야 교통경찰이야? 빨간불하고 파란불 눈 보세요. 빨간불 파란불 모래 뿌리기. 눈 웃는 거 봤어요? 빵끝 눈 웃어요 보세요. 빵끝. 오 승리 보이지. 꼼짝마. 아 금방 그거 똑같은 거. 몸풀기 라인하르트야? 자신만만. 전 그저 프로그래밍 된 대로 따를 뿐입니다. 음성 대사는 하나밖에 없네요. 스프레이는 뭐 볼 필요 없고 하이라이트는 주... 당신의 수호자. 오 우클릭 던지고 평타 조준. 앗. 어? 안녕하세요. 아 이거 저건데? 어? 아군이네? 안녕하세요. 오 궁극기 궁극기가 생각보다 꽤 잘 것 같네. 황금무기 한번 사볼까? 황금관지 이렇게 장착 한번 들어가 볼까요? 아 깐지. 아 깐지 개쩐다. 뭐 스킨 따라서 딱히 크게 바뀌는 건 없네요. 색상이 바뀝니다. 방어 능력 강화를 쓰면. 근데 메인 탱으로 쓰기에는 시프트 타이밍에서만 쓸 수 있는 거 빼고는 약간 일단은 메인 탱으로 못 쓰겠다. 세미탱. 세미탱이야. 피가 400밖에 안 돼가지고 라인하르트 메인 탱은 그대로 유지가 될 것 같네요. 나도 저항을 멈추십시오. 자리아 대신 쓰는 세미탱 같은 느낌으로 쓸 것 같습니다. 우클릭이 이게 우클릭이 좋아서 우클릭이 쿨이 8초밖에 안 되는데 적의 위치를 바꿀 수 있는 거라서 거기다가 거리도 자기 마음대로 조절해서 터트릴 수 있고 자리아 중력 타탄이 상위호환인데 거의 자리아 중력 타탄은 궁극기잖아요. 근데 얘는 궁극기도 아니고 일반 스킬에 8초짜리인데 이렇게 물론 자리아와 궁극기는 지속적으로 계속 묶어둔 효과가 있긴 한데 이거는 그래도 한 번이라도 묶는 거는 엄청 크죠. 상대의 위치를 강제시킬 수 있다는 거는 8초짜리 일반 스킬이 괜찮네요. 일단은 신캐 한번 써봤는데 신캐 상당히 괜찮습니다. 본섭에 나온다면 어떻게 될지는 잘 모르겠지만 일단은 지금은 테스트에 적용이 되기 때문에 테스트에 오셔서 재밌게 즐기시면 될 것 같습니다. 저는 지금까지 눈쟁이였고요. 그러면 다음에 다른 오버워치 영상으로 돌아오도록 하겠습니다. 그러면 모두 안녕!